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주력 모델 모델 Y와 3 가격 인상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 5번 동안 가격 인하하다가 처음으로 인상하여 앞으로는 테슬라 가격 인하는 없고 앞으로 인상만 할 거라는 테슬라의 암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곳은 삼화전기 코스피에 상장 후 따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2일 연속 따상을 하고 있는데 삼화전기는 코스피에 상장 후 테슬라가 삼화전기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파산으로 은행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퍼시픽 은행 파산으로 모건 스탠리가 인수하였지만 은행주 파산으로 어젯밤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금리 인상 우려로 다우도 1% 이상 급락하였고 국제 유가도 5%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당분간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연준 의장의 파월의 말에 따라 그 주가가 한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이불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